안녕하세요. 대목이 없습니다. 대목도 없고, 물건도 안 나오고, 시세도 없고, 인건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기후적인 문제예요. 올해 엄청 뜨거웠고, 그 다음에 겨순을 가지고 키웠는데, 겨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호박이 없습니다. 보세요. 호박 꽃이 없고 상단에, 그러고 호박 달린 게 없지. 이러니 인큐가 나올 리가 없고 호박 생산량이 나올 리가 없고. 일기적인 현상, 이게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기 현상 때문에 열매가 달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호박, 노일, 과채류는 그 온도, 기후,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예민한 그 일기 현상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올해 최고로 영향을 많이 받고 어려운 게 호박입니다. 호박 농가가 지금 많이 봄부터 갈아엎고, 또 경기 북부에서는 지금 또 많이 갈아엎습니다. 중요한 건 호박 개수가 안 나오고, 이 하우스 대비해서 물량이 너무 안 나오고, 사람이 기본 100에 대한 인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물량은 거짓말하지 않고 35, 30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인력을, 이 비싼 인력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 뽑고, 일찍 인력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목도 없고, 추석 대목, 명절 대목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소비도 없고, 식당에서 소비도 없고,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또 이 와중에 비싼 야채도 있습니다. 고수, 얼갈이, 연목 비싸요. 그게 왜 비싸냐면요, 물량이 없어서도 비싸지만 인건비가, 농가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인건비가 올라서 이럴 사람은 구하지를 못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고, 우리 외국인 친구도 인건비, 우리나라 내국인보다 어떤 때는 더 비싸고, 또 그만큼 줘야 돼요. 그렇게 주고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수확량이 줄고, 또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거죠. 우리가 외국인 인건비가, 좀 말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 인건비가 우리나라 국내 인건비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죠. 그러면 농가가 힘들면은 농사 짓는 분들이 적게 생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확량도 적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농사 뭐 이제 9년 좀 넘었는데, 이렇게 올해처럼 힘들고 또 이렇게 일찍 갈아엎는 시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이쪽 밭에 다 갈아엎고, 아까 노탈이 친 그 영상 짧게 보시고, 이게 지금 호박 가지고 수확이 안 되니까 겨울 나기 전에 다른 작물을 한 파트 해서 애들 인건비라도 주고 또 겨울을 날려고 이렇게 미리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끝나고 어차피 겨울에 한 번밖에 못 해먹기 때문에, 뭐 농가다마다 틀리지만 겨울 작물 한 파트 하고 내년 오이 호박을 준비를 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농가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요, 근데 농가는 이 친구들을 다 보낼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 올해 다 보내면은 내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년에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내년을 위해서 빚을 내서 은행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겨울을 어렵게 나고, 또 내년 봄에 오이 호박에서 돈을 벌어서 또 빚을 갖고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올해는 또이또이도 못하고 적자로
돌아섰어요. 완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그 현실이 지금 이렇게 왔어요. 네. 물론 이제 엽채류, 얼갈이, 열무, 시금치, 고수 하는 농가는 돈번 농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채 농가는 올해는 있기 힘듭니다. 이게 우산과 나막신 그런 개념이에요. 호박이 비싸면은 엽채류는 싸고, 엽채류가 비싸면은 호박이, 네, 쌉니다. 날이 좋으면은 호박 잘 크고, 날이 뜨거우면은 엽채류가 안 크고, 날이 흐리면은 호박이 안 크면서 비싸고, 엽채류는 뜨겁지 않기 때문에 물리지 않게끔만 키우면은 쌉니다. 잘 크기 때문에 그만큼 쌉니다. 예. 그래서 참, 예, 오늘 비도 오고, 아, 갈아엎기 딱 좋은 날씨예요. 하우스에 먼지도 안 나고. 예, 참, 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참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됐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올해 힘들면은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고 농사꾼들은 또 심습니다. 예, 여러분, 이 보시는 같이 농사 지으시는 여러분, 예, 이 영상 보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또 이런 상황이 처음 왔지만 다시 시작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금, 예, 저희 농가 이렇게 한번 찍어서 올립니다. 사실 올해는 처음부터 힘들어 가지고 영상도 많이 못 올리고, 영상 찍을 여유도 없었어요. 예. 참, 이 여러모로 힘든 한 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그 자영업자들은 나라에서 풍족하지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농민들 따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포천 소울 농협에서 10만원 주더라고요. 10만원. 그게 다예요. 나라에서 농민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앞전에 농민들한테 준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 경영체에 3,000평 등록돼 있고 내 땅도 아니고 다 임대인데 해당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대체 누가 해당이 되고 어떤 농민이 그런 걸 받을 수 있는지, 저마저 자경이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저마저 해당이 안 되면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며, 예, 또, 예, 앞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이번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예, 농민들, 저뿐만 아니라 농민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